안녕하세요. 네이처박스 숙연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저도 레시피도 쓰고 또 여러분께 뭔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보내드려야 재밌게 또 보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볼까 그 아이디어 짠이라고 저는 한 주간 되게 바빴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아, 비 오는 날은 뭘 해야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굿 아이디어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주 예쁘고 네, 간단한 그런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네, 짜잔! 입욕제입니다. 네, 바수분인데 굉장히 큰 지구본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는 작은 지구본인데 보시면 푸른 바다도 있고 구름도 있고 여기 또 숲처럼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도 했어요. 핑크색도 보이죠? 네, 핑크는 제가 화창한 날을 표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수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습이 좋아요. 촉촉하고 아이들하고 썼을 때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재미있는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예쁜 피규어도 준비했고 사랑의 증표라고 해서 하트 모양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하트 모양의 바수분도 만드시고 큼지막한 지그 모양의 이 바수분도 만들고 또 작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늘도 표현하고 바다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화창한 날을 표현할 수 있는 바수분을 오늘 만들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 제품과 정지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쉬우니까 보고 하면서 큰 거 만들어서 욕조에다가 풍덩 넣어놓고 아이들과 같이 물장구 치면서 바수분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잠시 후에 저랑 함께 같이 만들어 보아요. 네, 조리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입욕제에 들어갈 기본 재료는 네. 옥수수 분말이죠. 네, 옥수수 분말은 점도가 있어서 욕조 넣었을 때 깨끗하게 미백 그런 효과를 주십니다. 중조입니다. 중조는 세정력이 굉장히 깨끗하고 네, 피부를 촉촉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연산입니다. 구연산도 피부를 맑게 하고 세정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구연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 온천, 입욕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연 에센스 오일, 라벤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제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구로는 볼 준비해 주시고요. 저을 수 있는 주걱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몰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향초를 만들 때 사용하는 PC 몰드입니다. 근데 입욕제는 여러 가지 몰드들이 있지만 집에 있는 것들 사용하셔도 되시고 비누나 이렇게 향초 만들고 남은 몰드 있으시면 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지구 모양의 몰드와 바람개비 몰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몰드 안에 넣을 수 있는 피규어죠. 굉장히 귀엽죠. 아이들이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갖고 놀 수 있는 피규어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장미꽃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장갑을 손에 착용을 하셔야 되십니다. 장갑을 껴주시고요. 저울에 먼저 도구를 올려놓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중조는 300g 정도 먼저 계량을 해주세요. 다음 영세수로 눌러주시고 네, 구연산 200g 다음 영세수로 눌러주시고 옥수수 전분 100g 계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걱으로 잘 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잘 깨서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중조와 구연산은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도 촉촉하게 하고 지금 계절에 이벽지 쓰시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잘 저은 상태에서 자 보시면 정제수입니다. 정제수는 30g 정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냥 원재료에 붓게 되면 구연산이나 중조가 녹아서 덩어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무기에 넣어서 천천히 분산해서 저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뿌릴 때는 밑에서 이렇게 뿌려주시고 또 이렇게 저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정제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구연산이라든가 중조가 많이 녹아서 제품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어주고 또 정제수를 뿌려주고 또 이렇게 저어주고 또 뿌려주고 가루기 때문에 날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라벤더가 있습니다. 라벤더 10ml를 다 넣어주세요. 너무 가루가 많이 날려도 이벽제가 잘 달라붙지가 않고 또 너무 수분을 많이 넣을 경우에 돌처럼 굳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잘 바스러지면은 수분을 좀 더 넣어주시면 되시고 이 상태는 조금 수분을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들이 잘 섞이도록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보시면 이 정도 점도면 쓰시기 딱 좋은 점도입니다. 자, 그러면 첨가제는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데인 이벽제를 칼라별로 나눠주셔야 돼요. 밝은 색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몬 색깔 이벽제를 넣겠습니다. 색깔은 온천 이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한 그런 느낌입니다. 향도 약간 있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색상을 좀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만큼만 넣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g 기준에 3g 정도 넣으시면 되시는데 2에서 뭐 3g 내외로 쓰시면 되시고 조금 더 뭐 한 4g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넣어주시고 천천히 비벼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봤을 때 잡아주시면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잘 잡아주지 않고 잘 깨지면 수분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되십니다. 뭐 글리세린 같은 경우 가능하시면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점도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집니다. 색상은 제가 원하는 색상대로 파스텔 계열로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 예, 먼저 하트 모양 몰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핑크색을 바닥에다가 깔게요. 자, 바닥에 깔 때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눌러도 몰드에서 뺄 때 조금 불편하지만 또 너무 누르지 않으면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장미꽃을 준비했었죠. 장미꽃은 드라이 플라워 마른 거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장미잎을 이렇게 따서 네, 여기에 이벽제를 같이 눌러주세요. 나머지 뒤에 막으시고
여기에도 장미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여기에 다시 얹어주세요. 가장자리를 꼼꼼하게 눌러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 처음에 했던 부분은 수분이 벌써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짝 분산해 주시고 수분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포개 주시면 되십니다. 살살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10분 정도만 건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압축 필름을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압축 필름은 입욕제를 오랜 동안 쓸 수 있게끔 공기 안 들어가게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 필름 준비하시고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데기로 여기 살짝 잡아주고 살짝 끝을 잡아주면 공기 안 들어가게 붙습니다. 그리고 휘건으로 자, 이렇게 압축 필름으로 입욕제를 이렇게 쌌습니다. 바닥을 채워주시고 살살 눌러주세요. 니모 물고기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반대편에도 피규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꾹꾹 눌러주세요. 가득 채워서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기에서 바로 같이 포개주시면 되십니다. 꾹꾹 눌러주시고 자, 제가 하겠습니다. 천천히 열어주세요. 이렇게 예쁜 지구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압축 필름의 끝은 이렇게 잘라주시고 휘건으로 살살 압축 필름이 녹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끝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고데기로 살짝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압축 필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압축 필름으로 포장할 때는 꼭 공기가 안 들어가게 다 사방을 막아주시고 휘건으로 살살 말려주셔야 되시는데 휘건이 너무 뜨거울 경우는 압축 필름이 다 녹아서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또 압축 필름 또 싸야 되는데 그때는 입욕제의 바수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살살 이렇게 말려주시면 압축 필름이 압축이 되면서 이렇게 포장이 예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바스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보시면 둥근 모양들은 굉장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틀에서 잘 누른 다음에 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좀 다양하게 모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꽤 하트 모양과 또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을 준비했었는데 보시면 하트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이 뾰족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꾹꾹 눌러 주셔야 모양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 끝부분을 잘 누르지 않으면 네, 몰드에서 제거했을 때 깼습니다. 깨졌을 때는 또 모양이 안 예쁘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끝부분을 잘 누르신 다음 네, 두 개 이렇게 포갤 때 좀 재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한쪽이 먼저 떨어지면 모양이 안 예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란 모양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이 지구본이나 이런 모양들은 굉장히 크죠. 안에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거리를 풍성하게 넣어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조에다 넣으면 뭐 갑자기 피규어라든가 재밌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녹을 때 색깔별로 물이 쫙 퍼지는데 되게 이뻐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욕조에 있으면 피로감이 완전 풀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향을 라벤더 에센스를 썼습니다. 라벤더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가 있고 또 근육도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벤더를 사용했는데 여러분께서는 뭐 다른 향이 있으면 향 쓰셔도 되십니다. 대신에 독소가 없는 향을 사용하셔야 되시고 천연 100%를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컬러별로 넣어서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컬러 넣으시고 나셔서 깨질 경우에 섞여요. 그래서 몰드에 제거하실 때 잘 깨지지 않게 한 번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아이들하고 한 10분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봄에 만들어서 같이 예쁜 피부 만들어 보세요. 예, 다음 주에 또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레시피 많이 작성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입욕제 보시고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화창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행복하시고 또 이 날씨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또 저 또한 한 주 동안 열심히 레시피 정리해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